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든지 급반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최고 싸게 살 수 있고 최고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오해하세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또 이제 화두가 AMD거든요. 네. 이제 AMD는 더 올랐어요. 제2의 네. 엔비디아 AMD를 지난번 출연 때 추천해 주셨고 네. 거의 이제 70% 급등 중인데 네. AMD도 지금 사도 되는가? 너도 나도 그 생성형 AI 검색 엔진에 그 4를 걸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인공지능 칩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즉 폭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뭐 아마존이나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로 오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 엔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생성형 AI를 해서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국에 다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도 네이버나 뭐 카카오처럼 그 해당 국가에 있는 로컬 검색 엔진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요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간단히 안 되니까 그 넘치는 수요를 그 주문한 업체에서 AMD에 주문을 한다는 거죠. 네. 그 AMD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AMD에 있는 그 리사 수 CEO는 AI 칩 전체 시장이 향후 4년 동안 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4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 10% 시장만 차지해도 아.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성장할 거라는 거지. 네. 굳이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만 받아서 그 인공지능 칩을 공급을 하더라도 뭐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는데 제가 그 10월 말 11월 초에 네.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제 AMD를 설명을 이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AMD가 크게 상승하기 직전이었어. 이상을 하면서 앞으로 제2의 엔비디아인데 이 AMD를 반드시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 그 뒤로 70% 올랐고요. 와. 이제 여기 옹달책방은 그 뒤로 한 달 좀 뒤에 출연해서 AMD를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한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와서 사도 되냐?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매매 방법에 대한 매매 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오, 네. 막 지금처럼 막 치고 가. 그걸 덥석 다 사면 안 돼. 왜냐하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조정도 받거든요. 네. 조정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한 3분의 1만 사든지 절반만 사든지 그러고 나머지를 기다려.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아 절반을 샀으니까 또는 3분의 1 샀으니까 소외된 느낌은 들지 않아.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오르다가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고 올랐다 조정받고 가고 올랐다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겁 안에 그 조정받을 줄 알고 내가 절반만 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조정받고 다시 갈 때 나머지 2차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막 올라갈 때는 다 사면 안 돼. 다 근데 사람도 조바심 내서 뭐 더 갈까 봐 네. 다 살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무리나 그런 어떤 그런 집단 안에 포함되지 않고 소외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성공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 다 살 때 사면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안 된다니까요. 남들이 살 때는 지켜보고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 내팽겨치고 떠날 때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테슬라 말씀드릴 텐데 테슬라처럼 지금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성공이 오는 거지. 그렇구나. 성공은 남들과 다르다는 건데 남들 따라하면서 성공하길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AMD도 일단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사고 나머지는 2차 매수는 거리는 충분히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아까 말씀드린 저런 큰 패러다임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칩의 수요는 네.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기업으로 AMD하고 엔비디아 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는 그냥 반반씩 사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좀 적을 것 같고요. AMD는 지금 후발업체 따라가는데 상승하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만약에 이상한 악재가 터진다면 터진다면 하락할 때 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개를 동시에 사되 절반 또는 3분의 1만 사라.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늘릴 때 사라. 예. 그리고 나머지는 2차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20% 또는 30% 조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20% 30%가 고점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가격 부근까지 내려와. 더 올라가더라도. 네. 그러니까 다 사면 안 되는 거죠. 조정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 2차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다 사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 AMD 같은 인공지능 그 반도체 분야를 이제 유망하게 봐주셨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이럴 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언지를 네. 주셨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주가가 진짜 도통 이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우선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이제 결정하려면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리면 왜 내리는 건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일단은 테슬라는 1월 초부터 연일 하락 중에 있는데요. 중국 BID가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 역시 목표량인 180만 대를 초과해서 딜리버리를 성공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BID 판매량 1위를 내줬다. BID한테 연간 판매량 1위를 내줬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매도세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BID는 작년 9월인가 10월에 이미 우리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가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대폭 할인 덤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테슬라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올해 판매 예상치가 원래는 작년에 180만 대, 올해 240만 대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테슬라가 매년 50%씩 성장할 거라고 공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80만 대에서 240만 대면 50%가 안 되고 한 33% 증가하는 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지금 너무 급격히 올라서 좀 그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오늘 나온 뉴스인가, 모건 스탠리 테슬라 전문가로 알려진 이제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종전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낮추면서 어제 또 약세를 보였어요, 테슬라가. 뭐 그런데 이제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24일 오늘 내일 저녁에 이제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됐지만 앞으로 가이던스, 앞으로 1분기 판매량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이 상반기 판매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급나가든지 급반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이던스가 부진하면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내일 좀 많이 하락할 것 같고요. 가이던스가 좋으면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죠. 어찌됐든 하락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주가, 테슬라 주가 하락 이유를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도 판매량이 BID한테 1위를 빼앗겼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도 판매량 1위를 폭스바겐 전기차한테 내줬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근로자들 임금 인상을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 이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이익률 떨어지는 것이 좀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홍해 후티 반군이 선박들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홍해를 통과하는 그 선박 회사들을 공격하면서 저기 희망봉을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부품이 부족해서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24일간 생산이 중단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것도 예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렌터카 업체 허츠가 지난 11일에 전기차 중 3분의 1 가량인 2만 대를 중고차로 처분하기로 했어요. 이것 또한 이 뉴스 나오고 테슬라도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지난 15일 이제 트위터인 X에서 인공지능 분야와 로봇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지분이 25% 정도의 의결권이 필요한데 자기가 13%밖에 안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테슬라 지분을 좀 더 확보하려는 의사표현 아닐까 싶은데 하여간 이것도 또한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즉시로. 근데 일곱 번째로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금리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어느 기업보다도 더 테슬라는 공장을 새로 짓고 막 로봇에 투자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금융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일 아까 또 모건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목표 주가를 낮춘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이미 주가의 반응 다 됐어.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내린 거야 최근에. 아, 그러네요. 내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다 모아서 요약한 거고요. 이게 다 반영된 거군요. 네. 뭐 덜 반영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남은 건 이제 저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내일 발표하는 그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나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180만 대 딜리버리한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가이던스라고요. 올해 상반기 또는 올 연말까지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테슬라에서 예상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생각보다 나쁘게 부진하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좋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쓸게요.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어. 네. 그러면 내일 장 끝나고 하니까 장 끝나고 하니까 끝나고 그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그 다음날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떠나갈 때 매수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만약에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서 증시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야 전기차 아직도 뭐 멀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능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가가 뭐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역시 그때도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 이러든 저러든 테슬라 살 돈을 실탄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무래도 지금은 주력이니까 네. 2024년은 이제 고금리가 아직 금리 인하 시기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네. 고금리 여파도 있고 경기 침체를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집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인데 네. 누가 자동차를 지금 그런 그거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 다 빚내서 사는 건데. 그렇죠. 예. 다 할부로 사죠. 미국도 할부로 삽니다. 그래서 24년 말은 그때부터는 괜찮아질 거다 하는데 이게 전반기에도 투자를 조금 더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일찍 들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한 번에 다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럴 때는 분할로 자꾸 사야 된다고. 왜냐면 네. 우리가 자꾸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최고 싸게 살 수 있고 최고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오해하세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가 예를 들면 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 이게 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만 원이 안 돼서 한 7, 8천 원 해서 너도나도 매수세가 막 들어왔어. 그 만 원이 되면 그만 사는 게 아니고 수급이 따라붙으면서 항상 오버슈팅이 나온다고요. 만 원보다 훨씬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적정 주가 7천 원이야. 근데 만 원부터 주가가 너도나도 적정 주가보다 비싸니까 막 팔아서 내려가고 있어. 그럼 7천 원 적정 주가에 7천 원 되면 주식을 다 안 파느냐. 너도나도 팔면 수급이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켜서 더 많이 내려가는 언더슈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언바른 스텝이 꼬이는 거야. 그 지금 상태에서는 내려갈수록 자꾸 사 모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번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정말 이러나 저러나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매수 포인트 기가 막힌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에 비해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60% 수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차지하는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인데 요걸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 2030년에는 1000만 대 이상 딜리버리를 판매를 할 건데 네. 올해 180만 대 팔았잖아요. 5배 이상 뛴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럼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잠시 주춤거리는 게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성장성 산업이라면 매수 포인트고 예를 들면 성장성 산업이 아니야 뭐 그런 거라면 매수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성장성 산업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추가로 매수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니까 지금 남들이 무서워하고 주식을 팔 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남들 너도나도 쫓아서 비쌀 때 사고 남들 너도나도 무서워도 팔 때 같이 팔면 성공은 내 게 아닌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그 적정 주가 아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적정 주가 그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수급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그 적정 주가로 가다가 그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 위에서 다시 튀어 오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3분의 1 사고 나머지를 분할로 사라는 분할로 거죠. 사고. 아까 올라가는 종목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테슬라의 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그 게리 블랙 있잖아요. 네. 게리 블랙은 좀 어떻게 보나요? 게리 블랙은 지금 이제 올해 그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막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게리 블랙은 X에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그걸요. 전기차가 둔화된다고 무슨 둔화 뭐 이러면서 뜬금없는 소리 왜 하냐 그러면서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2023년에 30% 증가를 했고 2023년에 30% 증가를 했고 전 세계 전기차 수량이 2024년에도 30%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테슬라 2023년 판매량이 180만 대, 2024년 240만 대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하면 33%가 나와요. 네.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네. 30%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되니까 올해도 30% 증가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내려가냐는 거죠. 지금은 앞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주춤할 수 있지만 결국은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3년에는 이제 12%인데 2030년까지 60%로 증가할 거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 변화가 없이 성장률을 반영을 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주식을 지금 매수할 때지 절대 예. 겁먹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게리 블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각종 여기 보여주는 이 도표도 이게 전기차 판매량의 그 연간 그 비중이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각 국가별로 전기차 판매 그 전기차 판매량 얼마만큼 증가했냐 이건데 2017년에 이제 노란 게 중국 그다음에 흰 게 유럽 파란색이 미국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그 기타가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네. 2022년, 2023년, 2023년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갑자기 줄겠냐는 거죠. 당시 성장률이 예를 들면 30%다가 29%일 수는 있겠지. 근데 주가는 30% 성장률로 하다 29%만 예상해도 주가는 아 뜨거워 그래서 막 더 언더슈팅 네.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수할 때라는 거죠. 큰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엔비디아하고요 네. 테슬라를 좀 비교하면 네. 좀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그 AI 그쪽도 진짜 미래 상상할 수 없는 수요가 나타날 네, 그렇죠. 수 있고 또 전기차도 또 테슬라 같은 경우 로봇도 하고 AI도 네. 하고 전기차도 하고 뭐 우주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요. 두 기업을 좀 비교한다면 좀 어떠세요? 그냥 분석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풀어볼게요. 네. 그 전기차는 일정한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성장 안 하겠죠. 네.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지금 내연기관 차량 판매하는 게 연간 뭐 5천만 대인가 6천만 대 뭐 여기서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전기차도 결국은 뭐 내연기관 차량이 100% 전기차로 대체되지는 않을 거니까 한 3천만 대 4천만 대 여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는 거기다가 이제 로봇 관련된 테슬라에서만 하는 로봇 산업이 저는 나중에 훨씬 더 큰 주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JP 모간인가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로봇 산업을 테슬라가 좀 분산하는 거 아니야? 기업 분할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거기다 대고 댓글을 달았어요. 가짜 뉴스라고. 아직은 그럴 기회가 없는데, 그럴 계획이 없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네. 로봇 산업 자체가 커진다면, 따로 분리를 하면 해서 상장을 하면 훨씬 그 투자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뭐 기업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 로봇 산업이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게 한 2010년쯤에 테슬라 로봇 산업은 그럴 것 같아요. 2010년에 테슬라는 뭐 망해가는 회사였잖아요. 맞아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회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로봇 산업은 아니라는 거지. 거의 성공이 확신되는 하지만 초보 단계라는 거죠. 지금 휴머노이드 그 테슬라에서 하는 휴머노이드 그 로봇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옷 깨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빨래를 개는 거야. 빨래를 개는 영상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렸어요. 자기 트위터에. 그랬더니만 그걸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어떤 남자보다 제가 빨래를 더 잘 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가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서 하는 그 로봇은 화분을 보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떠다 물을 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가사 도우미 노동력을 완벽히 대체하는 그거를 꿈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면 로봇 산업은 훨씬 커질 거고 자동차 판매량만 떼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말한 판매량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연간 4천만 대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개발도상국 국가는 전기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100%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기 생산 시설이 있어야지 전기차를 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빈민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 여전히 화석연료 내연기관 차량을 쓸 것 같지만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 부분만 보면. 근데 인공지능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건 상한이 없잖아요. 자동차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상한이 눈에 보이는데 몇 대, 연간 몇 대가 보이는데 그 인공지능 부분은 상한이 없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나 AMD의 상승폭은 상상이 좀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는 얼만큼 성장할지 뭐 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네. 또 나눠서 사면 될까요? 3분의 1씩. 그렇죠. 그거밖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점쟁이처럼 딱 맞춘다는 건 쉽지 않고요. 만약에 몰빵을 한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몰빵은 안 됩니다. 근데 몰빵을 한다 그러면 이제 AMD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안 성장을 안 했으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보다는 성장이 적지만 그 엔비디아가 흘리는 콩고물을 얼마든지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나눠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